운마제랑 응? 제스코테랑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상담자의 조상을 훑어줘야 돼. 그 운을 받아줄 때는 내 성수님의 원력과 나의 마음의 정성, 기도, 발언의 파워와 구수라는 제갓집의 진심 어린 열정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제갓집의 일구등신. 자, 그분들이 주는 복이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네. 이거 질문이 심도 깊은 거다. 굿이 무엇이냐? 제수굿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기를 닦아놔야 돼. 기를 닦아 놓는다는 그 뜻은 조상이 가리고 드는 거 없이 원지구, 한지구, 상문, 진상문 이런 자리거지가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내 운에서 최하 5년 대운, 10년 대운, 뭐 15년, 20년 왕운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 시점에 제스코스를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상담을 했어. 너 올해 운 들어왔다. 운마제랑 응? 제스코테랑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상담자의 조상을 훑어줘야 돼. 진상문을 타고 있었느냐, 얘가 선사 안에 문제가 있었느냐, 배고픈 조상이 있냐, 조상이 이미 어느 정도 회원이 되어 있느냐의 레벨을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가 운을 맞아라 해야 그게 양심적인 제자지. 누구나 올해 뭐 예를 들어 올해 양띠, 뭐 닭띠, 소띠 뭐 이런 사람들이 대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맞이 구슬하라 이건 아니야.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제수꽃의 목을 정확히 져야 돼. 내가 중소기업 사장이고, 내가 어떠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건설업을 하고 기타 등등 각자의 업 있죠. 자영업. 네가 원하는 매출의 양이 얼마냐. 그 운을 또 기가 막히게 받아줘야 되고 딱 거기까지야. 근데 이 굿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내 말을 이해를 못할 거야. 자, 재수굿은 말 그대로 재수 운수를 받아주지만 그 운을 받아줄 때는 내 성수님의 원력과 나의 마음의 정성, 기도, 발언의 파워와 구수라는 제갓집의 진심 어린 열정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제갓집의 일구등신. 그러니까 조상이지만 도를 어느 정도 닦은 거를 의미하는 게 일구등신 각기나 신명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분들이 주는 복이 있어야 돼. 내가 주는 복은 천복이고 신령님이 주는 복이라고 치면, 원래 그 자손이 우리가 말하면 야 너는 조상떡 죽인다, 야 우리 집 조상님들은 뭐하냐, 나한테 로또 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막 이런 말 하잖아. 그 조상떡을 최대한 끌어당겨 주는 게 그 재수굿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한몫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성수의 원력과 그 집의 조상의 조상떡과 제갓집의 간절함, 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퍼펙트해. 이 말은 앞전에 설명한 조상이 가리고 드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오랜된 병이 있어. 지금 갑자기 수술해야 되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고, 이런 거는 병꽃을 해야 되고, 사람이 죽었으면 바로 자리거지를 해줘야 되고, 진옥이 길 갈라, 진진옥이 길 갈라야 되고, 이런 법도를 모르고 무조건 구슬하면 다 재수를 받는다고 생각해. 몫이 달라. 테마구슬 했다, 이거는 가짜 신이 왔고 뭐 허주가 왔고 내 조상에서 악귀처럼 달겨들어서 자손에게 괴롭힘을 주고, 이건 다 쳐내고 질러내야 돼. 딱 거기까지 하면서 조상을 그냥 회원하고 한번 대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조상님 대접을 또 하고, 그러고 나서 때가 되고 시가 돼서 운이 들어오면 제수굿을 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저 퇴마고했는데 왜 돈이 안 벌어져요? 개무식한 거지. 네가 재수고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액의 주는 돈을 주고 이북 구슬을 하든 한양 거를 하든 전국 팔도의 구슬을 어느 선생님한테 하든 내가 정성을 드릴 때는 정성을 드리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굿도 제가 얘기했죠. 굿도 일종의 의사가 내리는 처방과 같은 거라고. 그럼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대. 알았다고 하면 수술하라고. 그럼 적어도 어디 수술하는지를 알고 몸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갔어. 그럼 만신을 만났잖아. 상담을 했어. 너는 치료를 받아야 돼. 너는 구슬해야 돼. 그러면 어디를 치료해야 돼? 칠성구태, 천신구태, 제수구태, 테마구태, 조상구태, 병구태. 무슨 병명을 제대로 아는 상태에서 돈을 지불하고 간절함을 여기에다가 가슴에 담고 나 살려달라고 이러고 구슬해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요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어차피 당신네들 조상의 대접이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부탁드리는 정성이라면 간절하세요. 진심을 담으세요. 제가 또 이렇게 열을 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꽃님들 이해하셨나요? 언제나 늘 가중이 평온하고 복록이 가득하기를 눈꽃이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